방팀장입니다. 지금 골든파크타워 오피스텔 18A타입이 나와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네. 골든파크타워 18A타입 오피스텔 복층형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네. 좌측에 들어가자마자 신발장이 있는데 굉장히 높게 청구가 굉장히 높아요. 네. 높고 깊게 설치가 되어 있죠. 수납장이 바로 있고요. 여기도 우산 꽂이가 있어요. 그리고 주방. 네, 타일로 고급스럽게 설치가 되어 있고 세탁기 그리고 쿡탑. 네, 이거 쿡탑이 들어가 있고 분양가 포함입니다. 네, 다 열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청구가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납장도 굉장히 높게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자레인지도 분양가 포함이고요. 밥솥 넣는 곳. 그리고 이쪽 보시면 여기 밑에 수납 공간이 있고 사이드 테이블이 있습니다. 식탁으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냥 티테이블로 사용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에 바로 욕실이 있는데요. 욕실을 잘 보여드릴게요. 타일도 고급스럽고 샤워부스도 굉장히 고급 자재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냉장고가 있는데 빌트인 냉장고가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냉동실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주방이 왼쪽에 있고 냉장고가 오른쪽에 위치해가지고 재밌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천고 굉장히 높죠? 9층형이어서요. 에어컨하고 여기 실외에 청정기, 공기청정기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수납 공간도 보여드릴게요. 붙박이장이 위치되어 있는데 천고 높은 게 장점인 게 수납 공간도 굉장히 길게 잘 되어 있어요. 높게 되어 있으니까 더 수납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활용 잘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다리가 있으면 좋겠네요. 저기 위에도 열릴 것 같은데 사다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계단형이다 보니까 계단 곳곳에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어요. 여기도 열어보면은 이런 데 다 수납 공간이에요. 다 열어볼게요. 네. 오피스텔이 아주 크진 않아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이 나와 있을 염려가 없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따라서 한번 올라가 볼게요. 네, 나무 계단이 되게 안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각도가 잘 되어 있거든요. 올라가시면 네, 침실 공간이 나오죠. 지금 제가 찍는 이 화면이 좀 좁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보이시는 것보다 훨씬 더 넓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수납 공간이 잘 되어 있죠. 책꽂이나 이렇게 또 물건들을 잘 보관할 수 있는 미닫이도 여기 있죠. 미닫이를 열면은 네. 이렇게 수납 공간이 너무 잘 되어 있고 되게 고급스러운 자재로 잘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밑을 한번 내려다 보실게요. 네, 굉장히 높고 네, 깔끔하게 화이트 톤의 인테리어로 네, 잘 되어 있고 창문도 널찍하게 크게 잘 나와 있습니다.
네, 동탄 파크타워 오피스텔 18A타입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